감소한데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겠지. 이 케이크에 2단의 부피를 P라고 하고 4단의 부피를 Q라고 했을 때 8단의 부피. 두 칸 띄었고 네 칸 건너 띄었어. 맞죠? 그럼 봐. 일단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댔는데 여기에 제 4단이 있겠지. 얘의 부피를 Q라고. Q라고 한대. 2단이 있잖아. 제 2단. 얘의 부피를 뭐라고 하는 거야? P라고 하는 거야. 근데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며. 그러면 여기에서 두 칸 더 간 거잖아. 그럼 결국 Q는 P에다가 뭐 간 거야? R의 제곱을 곱한 거지. 등비 수열을 이렇게 쭉 이루고 있으니까. 근데 얘 이렇게 그럼 적어놓자. 그럼 R제곱이 뭔데? R제곱은 P분의 Q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. 이해돼? 그럼 나한테 이제 너 8단의 부피를 구하랬죠. 그럼 제 8단은 4단에다가 곱한 건데 R의 4승 곱한 거잖아. 그래서 공기의 등비 수열이니까 두 칸씩 두 칸씩 이렇게 곱해서 간다고. 그럼 제 8단 얘는 뭐라고? Q에다가 R의 몇 승? 4승을 곱한 거잖아. R의 제곱이 이거니까 R의 4승은 얼만데? P의 제곱분의 Q의 제곱 알가? 그래서 다음은 P의 제곱분의 Q의 3승 알가?